아, 조장님들이 다른 게임 만들어 달라는 건 어떻게 보이네. 캡콤, 뭐, 캡카드, 그리고 프린세스 메이커. 야, 엄청 많네. 아, 근데 그렇게 만들 시간도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런 방법이 있었네. 퇴근 시간이네. 오늘의 업무도 끝. 새로 나온 보드게임 있는데 이거 같이 하실래요? 좋죠. 제가 유닛들 예쁘게 도색해 놓을게요. 기획자, 프로그래머, 아티스트가 여기 있네? 용익님, 제가 전격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마음껏 게임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그럼 성민님 컨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진짜죠? 그 대신 원래 하던 흑회 업무도 계속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일이 두 배라고요? A few months later.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성민님, 어찌어찌 프로토타입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 이제 단장님들한테 공개해야죠. 네? 벌써 단장님들한테 공개를 한다고요? 아직 프로토타입인데요? 피드백은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그럼 한번 단장님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히어로타운 테스트 안내를 맡게 된 흑해 기획팀 주용익입니다. 과정은 어찌되었든 소개를 담당했으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워닝이 나오네요. 주의하는 뜻이죠? 글 많으니까 다 읽기는 그렇고, 대충 내용을 보아하니 이거네요. 출시 여부는 불투명해도 테스트를 통한 유저 반응이 보고 싶다 이거죠. FGT란 게 원래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동기 및 과정 설명입니다. 이게 갑자기 뜬금포로 나와서 다들 뭐지? 하는 생각이실 텐데 설명도 할겸 개발 이야기도 좀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보셨을 텐데 갑자기 바꾸 나니까 뭘 만들어야 하나 이게 가장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천막 지킴이들은 전 평소에 뭘 하면서 놀까였습니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내부 설정들을 찾다 보니 하프은양을 찾게 되었고 또 앨리스와 니키의 설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선인 카드 게임, 이때 감이 온 거죠? 이 설정을 쓰면 딱이겠다 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설정을 찾고 나니까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혼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료를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 때마침 스튜디오 안에 운빨 망겜을 좋아하는 프로그래머와 신선한 자극이 필요한 도터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감이 온 거죠. 너 동료가 되라. 표현은 저렇게 해놨지만 현실이랑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영화보다 극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파트별로 한 명씩 모인 소규모 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은 두 배로 해야 하는 팀의 탄생이었죠. 사실 이 사진은 큰 의미 없이 그냥 인증샷을 찍은 겁니다. 삼국지처럼 나름 나무 밑에서 결의를 다졌네요. 잡설은 그만하고 이제 멤버들이 모였으니 저는 성민님께 이제부터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성민님이 별 의심 없이 콜 하시길래 그때부터 저희는 완벽하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개발이 시작인데 일단 저희는 시작을 종이로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을 바꾸고 테스트를 하고 플레이 타임은 얼마나 걸리는지 지루하진 않는지 등등을 파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트는 컨셉을 잡기 시작했고요. 이 이미지는 초기 타이틀 이미지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게임 이름이 처딩 카드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이언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아이언맨이랑 철권이 생각난다고 해서 나중에 교체되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 호박밭을 응용해보기도 하고 보드판을 올려보기도 했고 또 가진 수정 끝에 현재 버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둠의 듀얼 같은 느낌으로 어둑어둑했는데 흑해 캐릭터들이 들어오고 논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밝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도록 대거 수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 개발이 끝나자 바로 내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1차 때는 스튜디오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예상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2차는 전사 테스트였는데 이때도 반응이 꽤나 좋은 편이었습니다. 역시 듀얼리스트들은 어느 곳에도 없고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곧 진행하게 될 FGT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마 FGT 결과에 따라 이 게임의 운명도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으니 이제 게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타운은 기본적으로 주사위 게임과 극회 그리고 카드 게임이 섞여있는 형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드가 있고 주사위를 불려서 나온 만큼 군사단장이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이동하는 중간에 남의 땅을 밟게 되면 당연히 그 땅에 있는 용사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체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화면은 이동 후에 나오는 단계인데요. 도착한 용사단장은 각각의 용사단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같은 라인 아무곳에나 원하는 용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용사 배치 비용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석보다는 더 쓸 수 없습니다. 상대 지역에도 배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서로 결판이 날 때까지 싸우게 되고 이긴 파티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의 공격력과 체력은 모든 파티원의 공격력과 체력을 합한 수치입니다. 게임의 승리 조건과 패배 조건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의 대표 용사를 때려서 체력을 0을 만들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카드를 뽑을 수 없게 되는 경우인데요. 더 이상 카드를 뽑을 수 없게 된 플레이어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체력과 덱을 모두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임 밖 로비에서는 당연히 덱 편집 기능도 있습니다. 덱은 총 30장으로 구성이 되며 동일한 카드는 2장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 덱을 여러 종류로는 저장할 수 없고 단 한 종류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테스트 버전에서는 약 60여 종의 카드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습할 수 있는 AI전도 있고 나름의 승패 기록 시스템과 맛보기 퀘스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나온 것들이다 보니 완성도가 눈에 거슬리실 수 있는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카드게임의 핵심인 이모티콘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만 드렸는데 역시 아무래도 보는 게 더 확실하겠죠? 길지는 않지만 게임 시연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평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